볼까요? 저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되게 친근한 재료예요. 다 있는 재료. 당근은 그냥 사실 당근을 우리 온 가족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채를 얇게 썰 거예요. 고추를 다져요. 다지기로 하면 더 쉬워요. 그런데 전 다지기가 없어요. 그 차단이 거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그거 조그만 거 툭툭 가는 거. 돼지고기 투하. 근데 뭔가 궁금하다. 그쵸? 동그랑땡 한 10개 하고. 동그랑땡.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이분은 그냥 게요. 저게 이제 고기만 너무 퍽퍽하니까 두부를 넣어야지 부드러워져. 두부랑 부추랑. 당근이랑 부추. 야, 직접 반죽하 하시는 거. 여기다가 저는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아니야. 아, 진짜로? 오, 새우젓. 새우젓? 네, 풍미가 확 살아나요, 새우젓으로. 오, 반죽을 아예 새우젓으로? 새우젓 한 숟갈? 이거를 살짝 물기를 국물을 빼고. 아, 물기는 따로 안 넣으시는구나. 국물 빼고. 아, 저는 새우젓이 또 느끼한 맛도 좀 잡아줄 수 있겠다. 마늘, 설탕. 청양고추. 아, 좋지. 청양고추 매콤하게. 야,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한데. 네. 약간 칼칼하게. 참기름 하나. 주물주물. 맛있겠다. 그래도 금방 하시네. 금방 하네. 끝이에요. 저렇게 해서 붙이면 끝. 네. 맛있겠어. 먹기 좋은 크기로. 되게 동그랗게 진짜 잘했다. 진짜 동글동글하다. 잠금 잠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누가 봐도 동그랑땡이야.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이 베이스를 가지고 네. 또 아, 저거 하나 갖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나 봐요. 동그랑땡 반죽 하나 딱 해놓으면 정말 많은 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하나로 여러 가지 전을 만들 수 있고. 오늘 그 아이템이 다 나옵니까? 네, 그냥 굉장히 쉬워요. 야. 고추전. 고추전 안에 고추. 아, 그렇지. 그러네. 자, 고추를 반을 갈라줘요. 고추 근데 속 이렇게 타가지고. 타야 돼. 그거 맞죠? 안에 속 다 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 속을 차워놔. 손이 엄청 빠르세요, 선배님께서. 진짜 예쁘게. 저거 나 해봤는데 진짜 모양 이상해지던데, 막 내가 하니까. 아우, 예뻐. 오, 잘 됐다, 야. 오, 잘 됐네. 오, 애기들이 잘 나왔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꼬치전. 파꼬치전. 오! 어머. 삼색꼬치전도 많이 하지만 이 대파꼬치전도 진짜 맛있어, 이거. 그러면 그냥 꽂나요? 꽂히다가? 그냥 대파 안에다가 고기를 넣고. 대파 안에다가요? 대파! 새롭다. 파 안에. 아, 저 안에다가. 되게 신박하다. 진짜 새롭다. 파의 달달한 향과 또 예쁘고 맛있고. 아, 산적처럼. 전에 꽂힌 신문지지. 저는 자고로 앉아서 붙여야 되거든. 신문지를. 아, 거실에서 저렇게 앉아서 붙여야 제맛이 나, 이거는.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자, 동그랑땡 먼저 붙여야지. 자, 이제 올려볼까요, 지글지글. 우와. 아,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바로 치익 해야 되는데. 뭐야, 지글지글 왜 안 해? 그러니까 보통 딱 올리자마자 치익을 해야 되는데 한참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왜? 뭐야?
안 들어가 있었어. 네? 아, 불이 안 켜졌었구나. 멀티탭 스위치가 잘 안 올렸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었어. 어쩐지 전혀 열감이 없어 보이는. 그렇지, 이거지. 아, 이제 올라온다, 이 소리. 아, 그래, 저 이거야지. 아, 소리 좋다. 아, 저 고추전. 전은 바로 먹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부칠 때 옆에서 먹는 전이 최고야. 최고지. 옛날에 어머니가 전 부치면 옆에서 주워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맛이 맛있죠. 아, 맛있겠다. 자, 이제 파꼬치전. 어, 이거, 야, 파전. 와, 되게 신박하다. 와, 진짜 대박. 진짜 새롭다. 이건 처음 봐요. 그 대파는 그냥 구워도 맛있거든요. 그냥 구워도. 대파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네, 먹어보고 싶죠. 근데 대파가 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식감도 있고. 그 대파에서 단. 그렇지, 파기름이, 파기름이 싹. 네, 파기름. 아. 아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잘 부쳐졌다. 와, 아하. 팥꼬치전은 약간 좀 신선하지 않아? 요대로 나오면 저는 사 먹어요. 아,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그 갖고 온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지, 저 표정 봐. 약간 매콤하면서 파전은 좀 달달한 맛이 딱 올라오고 진짜 맛있어. 야! 저거 좀 탄 부분이 좋은 게 맛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좋긴 해요. 좀 맛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맛이? 아니, 조상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하는 거. 동그랑땡 남은 걸로 꼭 팥꼬치는 꼭 해서 드세요. 진짜 동그랑땡 반죽 하나 딱 해놓으면 고추전, 파전, 뭐 깻잎전, 애호박에도 넣어도 되고 전부 한 가지로.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요거는 정말 아이디어고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저거 진짜 너무 괜찮아. 아, 근데 이거는 꼭 해보세요. 네. 진짜 그냥 속이 있으니까 어차피 미쳤다.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진짜 미쳤다.